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화로 만드는 미래 구민과 도약하는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10월 첫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민선 8기 강서구의 구정 핵심 가치와 구민들의 행복을 상징하는 슬로건 BI가 공개됐습니다. 지난 29일 강서구청 대회의실에서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구민 소통 서포터즈 위촉식 및 발대식이 개최됐습니다. 지난 28일 강서구청 지하2층 강당에서 화곡도 마곡된다, 화곡일동 모아타운 주민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에서 개최를 한다는 것은 저한테도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될 것 같아요. 민선 8기 강서구의 구정 핵심 가치와 구민들의 행복을 상징하는 슬로건 BI가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BI는 강서의 각 글자를 캐릭터화하고 글자 캐릭터에 온 가족의 행복한 표정을 담아 강서구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BI는 빨강, 파랑, 노랑 세 가지 색깔로 민선 8기 슬로건 변화로 만드는 미래 구민과 도약하는 강서의 핵심 가치인 변화, 동행, 행복을 표현했습니다. 구는 이번 BI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각종 홍보물과 시설물에 활용해 대내외의 구정을 알리는 데 적극 사용할 계획입니다. 민선 8기 강서구에서는 김태우 강서구청장의 공약사항인 원도심이 살아나는 고품격 균형도시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요. 지난 29일 강서구청 대회의실에서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구민소통 서포터즈 위촉식 및 발대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위촉된 서포터즈는 연령, 거주지역, 개발사업 관련성에 따라 남성 20명, 여성 30명 등 50명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서포터즈는 2년간 활동할 예정이며 앞으로 구민과 직접 소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더불어 구민에게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서포터즈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활동 중점 사항 등의 제반 사항 안내도 진행됐습니다. 지난 28일 강서구청 지하2층 강당에서 화곡도 마곡된다, 화곡일동 모아타운 주민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주민설명회에는 김태우 강서구청장을 비롯해 화곡일동 모아타운 대상지 일대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용역사에서 모아타운 제도의 개념과 특례사항을 설명하며 모아타운 후보지 관리계획 용역에 대한 안내가 있었습니다. 이어 주민들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돼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이나 현재 진행 상황 등에 대한 해답을 듣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편 모아타운은 노후한 저층 주거지를 모아 하나의 아파트 단지처럼 주택을 공급하는 정비 모델로 강서구 화곡 일동이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요즘 빌라 전세 사기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화곡동 지역의 빌라 전세 사기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런 전세 사기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난 28일 화곡역 인근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 내에 허그 전세 피해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태우 강서구청장을 비롯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사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본격적인 행사에서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MOU를 체결했으며 이어 유관기관과 함께 전세 사기 근절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장소를 이동해 현판 제막식도 가졌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을 비롯한 유관기관들은 앞으로 각 기관별 역량과 인력을 활용해 전세 피해 예방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 활동과 전세시장 교란 정보 공유 및 공조에 적극 동참하게 됩니다.